3대0으로 첫 번째 경기는 프레이님의 승리로 끝나게 됐고요. 방금 프레이님의 이제 그 경기 영상을 보면은 사람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즘 멜로디아를 화울버 잠시 동안 1위. 물론 지금은 많이 그 정도로 처리력에는 거의 탑급이 아니실까 하셔서. 충분히 대단합니다. 자, 두분 잠시 자리를 비우신답니다. 1분 정도만.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제 팀플라는 스킨도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자, 에리아님의 역장이죠. 외부 화면 말고 플레이어 개인 스킨도 따로 나오는 건가요? 그건 스몰라님이 따로 준비해 주신 거고요. 아, 그렇구나. 네. 리안님 자폭하지 마시고요. 이쁩니다. 이거 그건데 스킨 그건데 그아 시프트님 네. 와, 녹화하는 분이 두 명씩이나. 아코님이 자동 녹화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손 뗐어요. 네, 스플러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거고. 아, 저번 주에 네. 사건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윈도우 10이 OBS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스몰러님이 진행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자, 두분 돌아오셨네요. 대동님 복걸어 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러브송이 7분이 넘는데 상관 있나요? 괜찮습니다. 8분만 안 넘으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대동님 같은 경우에는 러브송에 랭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레이님은 하드락거셨죠 지금? 충분히 자신 있다는. 지금 뭐 워밍이니까 뭐 AR 빠른 걸 미리 연습해두겠다 뭐 이런 의도도 보일 수도 있고요. 모드가 안 뜨신다는데 예, 다시 눌렀어요. 네, 하드락 보셨죠? 예, 됐네요. 소원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선물 하지 못해도 랭등할 정도의 난이도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세히 찾아보니까 지금 대동님이 딱 50에 걸쳐있네요. 저번에 랭등하실 때 40 8인가 9위셨는데 그새 기록이 나왔나 보네요 또. 어쨌든 요즘 다들 유저들의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가 너무 되어 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스몰라님 저그 오늘 경기 있잖아요. 네. 21시부터 저는 중계 빠질게요. 그때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하루 종일 풀이에요. 좋습니다. 네, 초반 부분은 무난히 다 넘어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두 분 다 꾸준히 콤보 이어가고 계시고. 자, 여기서 허드라고 어떻게 걸지? 진짜? 비가 문제죠. 이거... 아직까지는 상당히 문제 있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러브송에 뭐 언급을 뭐 해드릴 건 뭐 별로 없는데, 굳이 뭐 언급을 하나 해드리자면 뭐 구원복 패턴이겠죠. 14년의 패턴 말고도 이제 러브송이라는 사건으로 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2014년인가 13년인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스 월드컵 때 대만하고 한국하고의 타이브레이커 결승전이었어요. 그때 타이브레이커가 러브송이었거든요. 네. 이제 러브송으로 인해서 우아는 아주 따임거리가 되었고, 반대로 이제 드래곤 휴먼, 현재 닉네임 사요나라 바이는 영웅 취급을 받게 되었거든요. 누가 봐요? 우한, 대만의 우한. 아. 예, 그 유저가 거짓말 안 치고 네 자리보다 못한 정도의 점수를 냈었거든요, 그때 당시. 아. 그래서 우한, 이거는 4대4 게임이 아닌 5대3 게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한이 엄청나게 까였었습니다. 와, 그 정도. 말하는 중에 지금 프레이님 중간에 콤보 끊기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한이 나중에 한 번 더 분노의 플레이를 했을 때는 훨씬 더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회 때 긴장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 와중에 대동님 잘 이어나가시고 계시고. 어쨌든 본인은 여기에다가 랭등을 해왔던 유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하자마자 거의 대동님한테 애증의 곡이죠, 이건. 어떻게 대동님한테 관심이 가자마자 뜨실까요? 야, 신기합니다. 매번 봐도 신기해요. 지금 멘붕했어요, 대동님. 예. 아, 그런데 예, 뭐 그렇게 말을 역전을 할까 싶었지만 역시나 프레님도 틀리셨어요. 근데 곡은 7분이고 노래 어려운 부분은 좀 이따 부분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5자리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중계는 당신이 하셔도 됩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여기서부터 좀 여기서부터 좀 패턴이 좀 극악적으로 줘요. 신체의 인체 그러니까 쓰여야지 하는 그런 수준의 노트 배치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손 속도가 되지 않으면 아예 찰스조차 없어요. 거의 붕괴해야 되죠, 일반 유저는. 100%까지는 아니죠. 용돈은 가끔씩 주죠. 그렇습니다. 베테랑님이 잘 말씀해 주시네요. 뭐 어쨌든 그 와중에 다시 형님은 600콤보 넘어가면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드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하드락을 걸어서 그런가 여기 콤보를 잘 잊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점은 이게 워밍업이기 때문에 점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만, 이 두 분께서 과연 이게 풀이가 될 것인가, 손을 손이 자, 웜업이 될 것인지 손이 푸게 될 것인지 예, 간단하게 말하면 되겠네요. 손이 갈릴 것인지. 흔히들 기세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웜업은. 그렇습니다. 저는 기싸움에서 전부 다 져놓고 한번 이긴 경기가 지난주 있었는데, 이 싸움은 졌는데 경기는 이겼어요.
뭐 어쨌든간 뭐 점수 차이는 확연히 차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뭐 대동님께서 여기서 고의로 죽지 않는 이상은 뭐 프레이님께서 이길 가능성 없다고 해야지. 천만점 차이는 이제 콤보 한 500콤보 정도 차이 나는 상태여더라도 따라가기가 힘들죠. 지금 태령님, 대태령님 자퍼 그만하시고요. 자꾸 그러면 사일런스 드립니다. 자 이제 슬슬 하이라이트 부분 나오죠. 찌지직하면서 악마로 변신하는. 이 부분을 하드락으로 어떻게 넘기실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저도 그게 지금 흥미로워서 좀 보고 있어요. 봉인님도 그때 오스월드컵 때 러브송 하드락 연습하시면서 많이 늦었다고 모드력이. 나오죠? 와. 와. 오히려 어려운 부분을 오시니까 더 잘하시네요. 와. 뭘까? 대단하네요. 아, 그거 이걸 넘긴다. 아니, 이거 승분 아니 워머 경기는 대동님이 승리하셨는데 기세는 프레이님이 안 밀렸어요. 그니까요. 자, 본 경기 진행하겠습니다.